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열 이펙터로서 할수 있는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열 공식 레퍼런스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가이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펙트 최적화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오버드로는 화면에 픽셀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를 한 거고요. 틱 시간은 파티클 시스템 같은 시스템 업데이트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파티클 메쉬 같은 중첩된 메쉬들의 패킹 시간, 드로콜, 그리고 바운드 계산. 이거는 이제 카메라 바운더리,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 기준으로 그 카메라 안에 바운드가 표시가 돼 있으면 표현을 하고,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표시를 하지 않는 바운더리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언열을 하면서 최적화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목차로 레퍼런스 미사용 리소스 정리를 할 거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면 물론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최적화지만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은 집 청소를 할 때도 첫 번째가 버리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쓰레기 파일들을 다 용량 차지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다 정리를 하고 나고 요거는 이제 아마 타이밍이 라이브 하기 전 아니면은 대규모 업데이트하기 전 아니면 큰 허들 클베나 2차 클베를 넘을 때 시간이 빌때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실제로 이펙트 리소스를 제작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리소스 최적화에 주의를 하면서 제작할 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네 가지 가이드를 퍼포먼스를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미사용 리소스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SS를 지울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언열에서 예민한 게 보통은 포퍼스나 이렇게 네트워크로 협업을 하는 대규모 툴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파일을 함부로 지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더 아주 세밀하게 잘 봐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 이펙트 액터 정리. 이펙트 액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명칭은 이펙터가 어떤 식으로 SS로 최종 적용되는 게임에 최종 적용되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캐스케이드 파티클, 그리고 재질, 텍스처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 뷰어를 확인 떠오르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뷰어. 그래서 레퍼런스 뷰에서 레퍼런스가 어떤 게 경로가 어떤 게 묶여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묶여 있지 않는 것들을 체크해서 지워야 됩니다. 쓰레기 파일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레퍼런스를 하지 않는 리소스는 게임에 쓰고 있지 않다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들을 이펙트 엑스 적용되는 마지막 엑셋, 블루프린트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을 먼저 지워야 됩니다. 최상단에서부터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보통은 자기 작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든지 압니다. 근데 이 애매하게 뭐 관계자와 같이 만들다거나 아니면 만들다 말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애매한 파일들은 반드시 프로그래머한테 문의한 다음에 삭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삭제를 한다는 의미는 퍼포스로 예를 들게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작업하는 퍼포스로 예를 들면 함부로 그 지운 것도 그거를 서밋, 그러니까 서버에 올려버리면 서버에 있는 파일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내려받을 때그 파일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파일을 다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히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일단 레퍼런스 뷰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로 제일 상단에 있는 액터, 그러니까 이펙터 입장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펙터를 적용하는 액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블루프린트를 레퍼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퍼런스 뷰를 보시면 이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파일이고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어디에 레퍼런스 되어 있나? 블루프린트나 캐릭터에 레퍼런스 되어 있고 이 캐릭터는 레벨과 뭐 캐릭터에 레퍼런스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파고 들어갈수록 끝을 볼수 있는데요. 이게 레퍼런스 뷰어라는 게 결국에는 파일이 물려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파일은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기획자가 관리하는 데서 끊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테고 최적화할 대상은 아까 얘기처럼 이펙트의 최종 적용 액셋부터 지우셔야 이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에셋 둘러보기 해서 이걸 지우고 그리고 그럼 이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이펙트가 연결되어 있네요. 찾아가서 이걸 지우고 또 들어가서 뒤로 가서 이건 뒤로 연결 안 되어 있네요. MI로 예를 들게요. MI를 이제 순서가 이펙트 액터 MI가 연결되어 있으면 MI 지우고 그 다음에 마스터 메테리얼 그냥 원본 메테리얼을 지우고 연결되어 있는 텍스처들을 지울 수 있겠죠. 안 쓴다면은 그런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상단의 경로와 하단의 경로를 다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펙트 액터에서 캐스케이드, 머티리얼, 텍스처 이런 순서대로 지워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펙터 액터가 물고 있는 거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물고 있는 거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물고 있는 거는 확실히 여기서 지우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레퍼런스 참조할 게 없으니까 삭제가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반대로 텍스처부터 지운다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텍스처를 예를 들어서 얘를 지울게요. 얘를 지운다고 하면은 여기 물려있는 레퍼런스 에셋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에셋을 뷰어를 확인해 보면 다행히 얘는 하나만 물려 있는데 이 텍스처를 뭐 10개의 메터리얼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10개의 메터리얼에서 메터리얼 하나당 2개, 3개의 파티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 뻗어나가면은 얘 하나가 레퍼런스 영향이 주는 것들이 100개도 될수 있고 200개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면 이게 끊겨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끝에서부터 지우면 이 매테리얼도 망가지게 되겠죠. 만약에 텍스처부터 지우게 된다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이게 취소하면 디폴트 텍스처로 전환이 되지만 없음으로 되고 이 매테리얼 자체가 망가지고 파티클에 적용돼서 파티클도 안 나올 테고 파티클 안 나오면 애니메이션에서 안 나오겠죠. 네, 취소하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연결된 레퍼런스 물려 있는 거를 삭제를 해야 얘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레퍼런스 뷰어를 확인해 가면서 순서대로 필요 없는 쓰레기,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 쓰레기 리소스들을 순서대로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APT 액터를 지우면 이제 별 이슈는 없지만 캐스케이드를 지우게 되면은 다시 페르소나에 박혀 있는 파티클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 페르소나에 보통 보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티클이 박혀 있다고 치면은 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레퍼런스가 물려서 삭제가 안 되는데 삭제를 했다고 치면 이 파티클 시스템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없음. 얘는 다행히 다행이가 아니죠. 에러가 떠야 다행이죠. 근데 얘는 에러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수십 개가 파티클이 들어있는데 그걸 지웠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이게 경고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모릅니다. 결국엔 나중에 게임을 하다가 기획자가 찾아내거나 유저가 찾아내겠죠.
그러면 안 돼.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파티클을 지우고 잊고 있다가 이게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지우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기는 대체도 되지 않으니까 저 캐스케이드를 지우면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매터리얼을 지울 때는 파티클에도 쓸수 있고 블루프린트로만 이루어진 액터에서 재질을 또 중복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재질은 여러 군데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레퍼런스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 어디에 쓰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워야 됩니다. 겸용 이제 확인하고 삭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거는 MI 매테리얼 인스턴스를 먼저 지워야 얘를 지워도 탈이 없습니다. 얘는 원본인 마스터 매테리얼을 최초에 만든 매테리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깔끔하게 지워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겸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첫 번째 목차는 타이밍이 얘기 드렸지만 오픈 아니면 큰 허들, 클베나 어떤 아트나 개발팀에 좀 여유가 주어졌을 때 빨리 최적화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잡아내면서 이것저것 다 지우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최적화를 해놓는 게 좋겠죠. 네, 우리가 알고 있고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텍스처 같은 것도 이제 리소스 같은 걸 지울 때딱 이렇게 지워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나오면 이거는 삭제를 해도 레퍼런스가 연결 여기 레퍼런스가 아무것도 안돼 있으면 삭제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딱 삭제를 했는데 레퍼런스가 세 개나 묶여 있고 이렇게 뜨면은 지우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 텍스처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텍스처를 바꾸고 싶어. 연결된 레퍼런스를 내가 다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기서 텍스처 모양을 바꾼 다음에 바꿔 낄때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 대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파일은 삭제가 되고 요 파일이 요 내용으로 다 문제없이 레퍼런스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텍스처는 레퍼런스 대체 할때 어떤 걸로 할 건지 잘 생각해서 대체를 하면 될 거고 결국에는 이 텍스처를 고치게 되면 얘도 저장해야 되고 얘도 저장해야 되고 얘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레퍼런스 뷰에서 그게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가 텍스처를 하나를 지운다고 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쓰레기 파일이 아닌 경우에 쓰레기 파일일 경우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깔끔하게 지워주고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그 상위 폴더에서 픽스업 리디렉트를 해야 됩니다. 폴더의 리디렉트 고치기를 항상 주셔야 우리가 지워진 그 경로가 정상 작동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요. 저장하셔야 되고 그리고 쓰레기 파일일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그런 쓰레기 파일이 아니라 실수로 지웠는데 잊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제 레퍼런스를 뭐 시스토리도 다 찾아봐야 되고 프로그램에 부탁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은 이제 전 이슈는 우리가 이제 이펙터를 하면서 프로그램에게 검증 당하기 전에 하면 좋고 큰 허들을 넘기 절큰 허들을 넘거나 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쓰레기 파일들을 지우는 내용을 레퍼런스 뷰로 확인해 봤고 이번에는 이펙트 리소스를 우리가 제작을 할때 최적화를 어떻게 하냐? 일단 블루프린트는 실무마다 블루프린트 관리가 케바케예요. 관리를 이제 이 블루프린트 관리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펙터에 관련된 비주얼에 관련된 블루프린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블루프린트 안에서 이제 우리 C 언어나 그런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형태가 변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변수도 텍스처처럼 쓰지 않는 변수들이 생겨요. 그것도 이제 삭제를 하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틱 이벤트를 쓰지 않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블루프린트를 꼭
우리가 만든 거는 게임에 적용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확인을 하기 위한 용이나 아니면 이제 이펙트 비주얼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틱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건데요. 이제 한번 볼까요? 예제로 이벤트 그래프에서 틱 이벤트를 만들 수 있고, 이 핀을 실행을 하면 매 프레임 호출이 됩니다. 매 프레임, 초가 아닙니다. 매 프레임, 얘가 가질 수 있는 프레임마다 호출이 됩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이동에 쓰이거나 정말 그 게임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또 이제 쓰이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펙트 액터는 이걸 쓰면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절대로 틱 이벤트를 쓰지 않습니다. 뭐 잠깐 보고 야 이거 확인만 하고 틱 이벤트를 삭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드시 삭제를 해서 적용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이펙트 액터가 프로그램 허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프로그래머가 검증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게임에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놓으면 아마 이제 다음부터는 블루프린트를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프로그래머한테 블루프린트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프로그램 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어디까지만 해라, 어디까지만 써라라고 검증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 블루프린트에서 미사용 변수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변수를 그냥 테스트로 막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변수를 이제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변수라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커스텀하게 넣는 값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말 그대로 변하는 값들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 필요 없는 이 쓰지 않는 값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에 미사용 변수 삭제를 누르면 연결, 그러니까 이 미사용 변수도 결국에는 레퍼런스 찾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레퍼런스 찾기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레퍼런스를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찾기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고, 이 돋보기를 누르면 이 우리가 프로젝트 안에서 레퍼런스 참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레퍼런스 참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레퍼런스 참조로 확인을 하고, 레퍼런스 참조가 안 되어 있는 쓰레기 변수는 삭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편하게. 네, 계속해서 블루프린트 넘어가고요. 캐스케이드 파티클 이미터 제작 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청소를 할 때 정리를 해야겠죠. 버리는 정리. 이미터 정리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내용은 쓰지 않는 이미터 삭제, 그리고 이미터의 이름을 꼭 적어두기, 그리고 이미터의 그러니까 파티클의 썸네일 샷을 꼭 찍어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CPU와 GPU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메쉬 같이 CPU 연산이 필요한 내용들이 모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서 처리할 GPU 모듈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모듈을 공유해서 쓸 수 있습니다. 파티클 안에 이미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공유해서 써야 하나의 인스턴스로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고, 메모리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루프 이펙트, 우리가 이제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루프 이펙트를 참 많이 씁니다. 예. 상태 이상이나 뭐 변신 상태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루프 이펙트에서는 파티클을 뭐 몇 초마다 뿌려주는 루프 이펙트보다 메쉬 하나를 그냥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이펙트가 좋겠죠. 그런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캐스케이드 정리를, 이거는 이제 순서와 상관없고요. 먼저 이미터를 보면요. 예제로 파티클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 파티클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파티클 이미터가 있습니다. 일곱 개의 파티클 이미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 난 얘는 안쓸 거야. 얘도 안쓸 거고 예전에 이제 계속 추가 변경 수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들도 사실 연산에 들어갑니다. 이게 표현이 안 돼도 이 스택이 쌓입니다. 이 메모리가. 그래서 이게 지워주는 게 좋고요. 쓰지 않으면 이렇게 델레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는 게 좋겠죠. 정리를 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이미터의 네임을 어떤 용도인지,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하다 보면 꼭 협업, 다른 사람, 다른 이펙터가 봐서 편하면 더 좋겠지만 본인도 까먹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해놓고 본인도 까먹어요.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름을 본인이 잘알수 있게, 아니면 팀원들이 잘알수 있게 꼭 반드시 이름을 써주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 하기가. 나중에 해서 막 1000개 바꾼 적도 있고, 그래요. 이 이미터는 한 번에 바뀌지도 않고 일일이 하나씩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작업하는, 할때 이름을 쓰는 습관을 꼭 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잘 맞춰서 이 썸네일을 잘 찍어서, 이거 누르면 찍힙니다. 이렇게 잘 찍어서, 이건 썸네일을 찍지 않은 파티클들이고요. 썸네일이 다 찍혀서 보이게 최신 썸네일로 항상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최적화는 일단 쓰지 않은 이미터 지우면 최적화, 말 그대로 최적화가 되고요. 이름을 쓰는 것과 썸네일을 찍어주는 거는 속도가 붙어서 최적화가 되겠죠. 저 작업 속도의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고정 바운드 고치기. 우리가 이제 파티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운드 계산에 들어가는 판단을 여기 바운드를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있죠. 네모 칸인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바탕에서 체크를 하고 클릭을 해보면 바운드 그 옵션에 민맥스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되도록이면 진짜 이런 식으로 딱 맞춰주면 좋겠죠. 네, 여유도 살짝 필요하겠네요. 대부분 이렇게 맞춰주면 이 바운드가 작으면 작을수록 고정되고 작으면 작을수록 최적화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걸쳐 있다고 쳐봐요. 근데 띡 사라지면 이상하니까 이 정도는 걸쳐 있어도 띡 사라져도 괜찮아요. 더 작게 하면 바운더리가 표시가 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연산을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운더리가 걸쳐 있으면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꼭이 바운더리 크기를 결정을 지어줘야 수십 개, 수백 개의 파티클의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U와 CPU. CPU, 그러니까 예전에는 GPU 연산이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예전엔 CPU 연산으로 대부분 했죠. 버텍스의 개수 같은 경우가 메쉬의 개수 이런 게 이제 CPU 연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GPU는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중요한 CPU 연산에서 조심해야 될거 빼고 나머지 다 G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CPU 바운더리 리스트만 얘기를 할게요. 컬리전, 네. 그리고 스펌퍼 유닛. 그리고 비고정 바운드 이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컬리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예로 들을게요. 실드에서 우리가 돌멩이가 튀는 발사체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바닥에 액터 컬리전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액터 컬리전 모듈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액터 컬리전 모듈이 바닥에 체크가 돼서 컬리전이 이벤트가 일어날 때그 CPU 연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로 제한을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건 5개, 큰 거는 10개, 12개 정도 제한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서 그렇게 불안이 생기지 않는데 이 바운더리 CPU 바운더리 리스트 중에 이 컬리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펌퍼 유닛. 스펌퍼 유닛은 우리가 캐릭터가 대상이 움직일 때쓸수 있는 그러니까 이 스폰이 아무 때나 되지 않고 정말로 얘가 이동이 됐는지 움직이는 걸 판단을 해서 쓰는 모듈인데요.
스펀프 유닛. 이 내용도 여기서는 스칼렛 값만, 유닛 스케일 값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동한 거리에 적용한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얼마씩 이제 적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값이거든요. 스펀프 유닛을 값을 나눠요. 그래서 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나오고,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움직이면 많이 나옵니다. 이 값을 잘 유의하셔서 쓰시는데, 이것도 50 정도나 100 정도 자주 씁니다. 이를테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많이 나오는 수치고요. 그래서 이것도 CPU 바운더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컬리전과 이 스펀프 유닛을 잘 조심해서 쓰시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게 메쉬 데이터가 이것도 개수가 많아지면 CPU 바운더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쉬 데이터로 막이 돌멩이들을 칠때 개수 제한을 주시면 좋고요. 비고정 바운드, 이것도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정 바운드 설정을 하면 이렇게 고정 바운드가 설정이 되는데, 우리가 GPU 스프라이트를 처음 만들 때 대부분 그런데, 이거 체크를 해제하면 이제 해제가 안 되죠. 고정 바운드를 해제를 해보면 이렇게 경고가 뜹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운드가 없으니까 이 뒤에 있어도 파티클을 계속 연산을 한건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연산을 하면서 화면을 보일 때만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에 넘어가도 계속 연산을 하게 되니까 무겁겠죠. 이런 게 많아지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정 바운드를 해야 된다는 전의 연장선이고, 가끔씩 비고정 바운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시네마틱이나 상황에 따라 쓸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CPU 연산에 들어가니까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연장선으로 이제 모듈 공유 보기 전에 루핑 이펙트 한번 볼게요. 루핑 이펙트로 연장선으로 메쉬 데이터가 있죠. 이 메쉬 데이터가 여기 루핑 이펙트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 이제 먼저 루프 타임에서 듀레이션 수치를 얼마큼 반복할 거냐, 얼마큼 반복을 할 거냐. 그래서 스폰 여기 위에 리카이드에서 1초마다 반복을 했는데, 0.1초마다 루핑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이러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뿌려대는 거는 GPU 스프라이트로 많이 하면 되고요. 메쉬 가지고 하면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프레임 드랍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메쉬 데이터에서 여기 또 하나 팁은, 오버레이드 머터리얼을 쓰는데요. 여기 메쉬 데이터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걸 쓰면 이렇게 최초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쉬 이거는 뭐 다른 용도로 쓸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다 메쉬 메터리얼 넣으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스택을 하나 더 쌓는 것이기 때문에 모듈을 메모리가 됩니다. 얘를 지우고 리카이드에서 항상, 아니 리카이드 위에 메쉬 데이터에서 오버라이드 메터리얼을 해서 갖다 쓰는 게 좋겠죠. 하나라도 더덜 쓰면 좋으니까. 네, 그렇게 줄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뿌려대는 내용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폭포 같은 경우 그냥 메쉬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쭉쭉쭉 내리는 게 최적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듀레이션 수치, 그리고 이제 루핑 이펙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루핑 이펙트인데요. 이게 메쉬 데이터를 라이프타임 0을 주고 그냥 루핑으로 돌려 쓰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건 가볍지가 이건 무겁지가 않아요. 이건 가벼운데,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달았는데 이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개 터지는 데다가 그것도 메쉬가 떨어지는데, 컬리전을 설정하고 라이트까지 달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 라이트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루핑에서는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프로그래머가 삭제를 처리를 안 했거나, 이펙터가 나중에 지워지지 않는 처리를 하면은, 얘는 게임에서 계속 어딘가에 남아서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꼭 반드시 키론 디렉티브나 컴플리트를 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루프니까 디렉티브를 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액티브가 안 되고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트를 쓸 때도 여기 보면 역제곱 감쇄가 있습니다. 유저 인버스 스퀘어드 펄 아웃이라고 이게 뭐냐면 진짜 자연스러운 빛을 위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역의 감그 빛의 감쇄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걸 꺼야 돼. 무거워요, 이거. 그리고 반투명의 영향도 반드시 꺼야 됩니다. 그래야 가벼워지고 그러면 라이트 지수를 쓸수 있는데 이 라이트 지수로 빛의 라이트 지수를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 공유 같은 경우에는 모듈을 이제 편집을 할때 하나의 모듈을 여러 개로 이미터에 공유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절감이 되겠죠. 하나의 인스턴스로 컨트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뭐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티클 이미터의 위치를 여러 가지 이미터들 중에 몇 개만 옮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트롤 드래그, 아니, 시프트 드래그입니다. 시프트 드래그를 해야 이렇게 플러스 돼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고치면 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나 아니면 랜덤 노테이트, 이니셜 랜덤 노테이트는 어차피 같은 값이어도 되니까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장점인 이제 하나의 모듈을 메모리 차지할 거를 여러 개의 이미터에 쓸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은 뭐 스폰도 되고 라이프타임도 되고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값으로 이제 두개 이상의 내용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하기가 습관 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할때 아예 하시면 좋고 보통은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는 모듈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모듈들이 있죠. GPU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모듈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것들끼리 공유를 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적화에. 네, 그래서 이제 캐스케이드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 정도 체크를 해서 제작하실 때 최적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질 제작 시 이제 최적화에는 이제 크게 간단하게 두 개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재질의 이제 블렌드 모델과 쉐이딩 모델을 선택을 해줄 건데 그 내용은 이제 대부분은 트랜스루센트에 언닛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제 경우도 8, 90%가 머터리얼의 8, 90%가 트랜스루센트에 볼게요. 블렌드 모드 트랜스루센트 반투명. 그리고 오파큐는 캐릭터에 제일 많이 쓰이고 마스크드도 쓰이는데 마스크드는 이펙트도 많이 씁니다. 리실 때나 아니면 날카롭게 빠질 때이세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밑에는 거의 많이 안 쓰고요. 블렌드 모드는 트랜스루센트, 쉐딩 모델은 이제 언리신 이펙트들이 많죠. 리스로 이펙트가 많으면 실시간 라이팅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잘 사용을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자 쉐이더 복잡도에서 머터리얼 복잡도, 그러니까 이 쉐딩 모델에서 매터리얼 복잡도 인스트럭션 수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 라이트도 한번 볼까요? 여기 라이트 우리 트랜스센트의 언닛으로 많이 블렌드 모델과 쉐딩 모델 설정을 하는데 라이팅 모드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가 예제로 가짜 라이팅 정확히 얘기하면 가짜 그림자를 만들어준 매터리얼이 있죠. 더스트를
평면 이미지의 더스트를 이런 탄젠트 노마를 변환해서 그림자를 넣어주어서 좀 음영이 지는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에서 쉐이드 모델을 보시면 디폴트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팅을 받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주위에 빨간색, 파란색 라이트가 있다면 그 영향을 받고 기본적으로도 노멀 그러니까 탄젠트 값을 줘서 변환을 해서 음영이 져서 정말 두께감이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가짜 라이팅을 쓰는데요. 이 경우에 디폴트 리실 때 켜지는 옵션 중에 트랜스센시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라이팅 모드가 있는데요. 라이팅 어떻게 받을 거냐 그 내용인데 보통은 볼륨 메터리 논 다이렉셔널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설명이 주석이 조금씩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더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가짜 라이팅, 그러니까 가짜 그림자를 세워서 볼륨감을 줄 때, 그리고 그 쉐이딩 모델이 그 재질의 쉐이딩 모델이 디폴트 리스로 사용할 때 라이팅 모델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볼륨메트리 퍼 버텍스 논 다이렉셔널이 있습니다. 퍼 버텍스는 뭐냐면은 요 그림을 예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원래는 그 평범한 먼지 메쉬고요. 먼지 메쉬에다가 주변에 적색 라이트와 녹색 라이트를 두 개를 설치해서 여기다 양쪽에 설치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의 내용은 볼륨 매트리 퍼 버텍스 논 다이렉셔널로 해놓고 그 라이트 환경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퍼 버텍스가 말 그대로 버텍스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듭니다. 버텍스 쉐이더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버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자가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보드가 플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개의 점이 되어 있고 우리 세그먼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에 이제 엣지가 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어요. 내용을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빌보드 가지고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여러 개 있는 환경에서 디폴트 리시인데 이렇게 가볍게 쓰려고 퍼 버텍스 논 다이렉션을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벼워지긴 엄청 가벼워집니다. 거의 언닛 가까이 가벼워집니다. 제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버텍스 단위 라이팅의 스레드 그리고 이게 언닛의 스레드입니다. 언닛은 라이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내용 결과가 가장 가벼웁니다.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버텍스 단위로 라이팅을 해서 색깔은 입히는 퍼 버텍스 논 다이렉션으로 했을 때두 번째로 적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적은 다음에 9.4, 11.2 이거 몇번 테스트 했는데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지금 라이팅을 했을 때뭐 10.4, 12.9로 나가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라이팅 쓰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플랜에서 쓰는 것보다 메쉬를 입혀서 이런 동그란 메쉬를 입혀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버텍스 단위가 많으니까 부드러운 그림자가 나올 겁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고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강좌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플랜을 메쉬를 엄청 많이 나눠서 그냥 빌보드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그 버텍스 노멀이 평면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놓여지다 보니까 색깔은 조금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래도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원형 메쉬가 되는 원형이나 좀 메쉬의 형태 이것도 이제 먼지로 쓰던 메쉬거든요. 이런 형태에 쓰이면 가짜 라이팅이 언닛으로 하더라도 가짜 그림자가 제대로 먹히겠죠. 아니요. 나중에 이제 제대로 확인하고요.
그래서 라이팅 여기에서 쉐이딩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트랜스루센트와 언닛을 기본으로 하고 닛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디폴트 리, 라이팅 모드가 받을 때는 라이팅 모드에서 파워 버텍스를 쓰면 가벼워진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메쉬의 상태에 따라서 써야 되고 매터리얼 복잡도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스트럭션 수치인데요. 인스트럭션 수치에서 보시면 여기 위에 통계에 맨 위에 이제 69 인스트럭션이 써 있는데 계속 굉장히 가벼운 거죠. 인스트럭션 수치는 이제 자기가 정하던 팀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어떤 수치까지 갈 건지. 그 밑에 이제 버텍스 쉐이더가 있고요. 이 버텍스 쉐이더는 버텍스 쉐이더의 연산 노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월드 포지션 옵셋에 꽂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텍스처 샘플러 있습니다. 저장을 해보면 그 노래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예제로 좀 많이 들어간 것들을 볼게요. 자, 트레일. 네, 요 놈이 좋겠네요. 요 놈이 좀 무겁게 들어갔으니까. 네. 여기는 인스트럭션 수치가 113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샘플러도 이렇게 기본이 3입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제가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재질에 최적화는 이 최종적으로 이거 하나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인스트럭션 수치를. 그리고 버텍스 쉐이더도 인스트럭션 수치도 마찬가지고 텍스처의 개수도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좀 복잡하게 프로시듀얼로 짠 데카르 매터리얼을 한번 볼게요. 요는 이제 복잡하게 짰기 때문에 보시면은 156 인스트럭션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그라운드 웨이브 01의 재질을 10군데 또는 20군데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프로시듀얼 재질도 20군데를 사용한다고 치면 과연 어느 쪽이 더 과부하가 많을까요? 네, 이쪽입니다. 여기는 텍스처 샘플러 값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텍스처 개수에 따라서 연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텍스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쓰는 것이 더 많을수록 이제 최적화가 덜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프로시저럴로 대충 짜고 20군데를 쓴다고 하면은 이거 곱하기 20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시저럴은 텍스처가 없기 때문에 텍스처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표현이 되고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결국에는 반대로 얘를 한 군데 이펙트에서만 쓴다고 치고 얘도 한 군데 이펙트에서 쓴다고 하면 얘가 무겁습니다. 인스트럭션 수치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쓸 때는 프로시저를 당연히 우세하고 그 최종 내용을 인스트럭션 수치를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질에서는 이것과 텍스처 개수 내용도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엔진에서 이제 확인을 할때 파티클로 확인을 해볼까요? 파티클 뷰 모드에서도 이제 쉐이더 복잡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많이 안 나오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개수도 막막 늘리게 되면은 예. 네. 생각보다 가볍네요. 근데 좀 빨간색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배치를 해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최적화 뷰에서 쉐이드 복잡도 생각보다 가볍네요. 이게 지금 가볍다고 착각을 하는 게이뒤그 메쉬가 앞에서 이제 덮어버려서 빨간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이 쉐이더 복잡도와 그 매터리얼 인스트럭션 수치 그리고 화면에서 얼만큼 차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화면에서 똑같은 파티클이라도 화면에서 이만큼 차지하는 거랑 이만큼 차지하는 거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에 그리고 그래서 매터리얼 복잡도에서 인스트럭션 수치만 줄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쉐이더 복잡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와 그리고 인스트럭션 수치, 그 텍스처의 사용 개수, 텍스처의 크기, 그리고 화면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모듈의 이 이펙트 모듈의 CPU 바운더리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은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고 네, 지금 막 유니트 스탯 유니트를 쳐보시면 이렇게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네요. 지금 연산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라고 이제 드로우 콜 CPU 연산 나온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로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인스트럭션 수치를 괴롭히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스트럭션 수치는 저는 130 정도가 맥시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넘어서 뭐 이런 필요 시절은 156까지 썼네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 수치는 기준을 정해서 쓰고 그 하나만 가지고는 복잡도를 쉐이딩 복잡도를 가지고는 다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추가로 중요했던 내용은 파라미터 이름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정리 일환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고 팀원들까지 다 공유를 해야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이 어디에 쓰던 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까먹기 때문에 이런 문서화해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파라미터나 매트리얼에서 쓰는 네임은 이제 텍스처를 볼 건데요. 텍스처 제작 시 이제 익스포트 할 때 이제 가져와서 임포트해서 가져올 때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 다들 알다시피 2의 승수로 커지겠죠. 128, 256, 512, 1024. 근데 이제 이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이제 직사각으로 하는 것보다 정사각의 연산이 훨씬 빠르고 낭비가 없기 때문에 256x256, 512x512 그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기본이죠. 그리고 알파 채널은 생각보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흑백으로 이제 텍스처를 많이 쓰고 그걸 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많이 하는데 알파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알파 채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알파 채널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텍스처 그룹을 나눠 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나중에 TA나 그 프로그래머가 그룹핑해서 이제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텍스처의 사이즈는 저는 128 정도 쓰고 있고 가끔 이제 그 밑에 말도 안 되게 64x64도 쓸 때 있는데 128 정도 쓰고 최대는 512를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캐릭터 매터리얼에 들어가야 되는 재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1024를 쓰고요. 기본은 최소 128 최대는 512까지 쓰고 있고요. 알파는 여기 위드아웃 그 알파라고 체크가 있습니다. 속성에. 자, 요 텍스처를 한번 볼게요. 요 텍스처 정보의 디테일에 보면은 크기와 그리고 포맷 리소스 크기 알파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냅니다. 뷰에서 이 컬러 채널을 하나씩 눌러보면 알 수 있죠. 알파는 이렇게 되는 거면 없는 겁니다. 안 쓰는 거겠죠. 이 하얀색 알파를 설계해서 가져오지 않겠죠. 파랑, 초록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RGB 값을 다 따로 쓰려고
설계를 해놓은 값이고 알파는 없습니다. 그러면 컴프레스 위드아웃 알파 없음을 체크를 해야 압축 과정에서 알파 그 이 리소스 크기에서 알파를 사용하지 않고 절약이 작아집니다. 이게 리소스 크기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DXT1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가끔 가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봤을 때 그 그레이스케일로 썹니다. DXT1보다 더 적은데 RGB8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채널 나누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마찬가지로 알파를 쓰지 않으면 실수로 알파 채널을 가져왔어도 이거를 체크를 하면 알파를 빼줍니다. 비용을. 그래서 꼭 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중간으로 팁을 드릴 게 sRGB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감마 보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 이미지 실제로 보는 이미지에서 모니터 색상에 맞게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에 맞게 감마 보정을 해주는 게 sRGB인데 이거를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체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RGB로 채널을 갖다 쓰려고 할 때는 이거를 체크를 꺼줘야 정확한 빨강, 정확한 초록, 정확한 파랑에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빼고는 sRGB를 다 감마 보정을 해주면 좋고요. 이런 식의 설계된 텍스처에서는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이제 DXT1과 DXT5 뭐 간단히 DDS 포맷의 내용은 다이렉트 드로우 서페이스로 꾸며진 DDS 포맷의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포맷 방식인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DXT1 그리고 DXT5에 대한 이해에서는 알파 없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DXT1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알파가 부드러운 알파 퀄리티 좋은 알파를 뽑을 때는 DXT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XT3가 있긴 한데 거의 뭐 용량이 같고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는데 DXT1은 알파를 쓰지 않을 때 DXT5는 부드러운 좋은 알파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룹 텍스처 용도에 이제 그룹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처 그룹이 있습니다. 텍스처 그룹에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펙트에서 쓰는 파일들은 죄다 이펙트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룹핑 해서 나중에 찾기 탑파트에서 관련 최적화 업무를 알아서 할 때 이펙트 그룹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Asset Action Property Matrix를 통한 대량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한 알파값이 아마 컴프레션에 있을 테고 이 모든 지금 내가 선택한 내용에 알파를 안 쓸 거다. 노멀은 알파를 쓸 일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컴프레스 위드 알파를 체크를 해제하면 알파가 다 이제 있는 것들은 생기겠죠. 체크를 하면 다 알파가 있는 것도 생기지 않게 합니다.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매트릭스를 통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sRGB는 아까 케바케라고 그랬죠. 설계된 RGB 채널을 쓸 거면 이걸 체크를 해야지 하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서 지금 섞여서 안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이 컴프레스 위드아웃 알파의 유무 그리고 텍스처 용도에 따른 포맷 설정이 있죠. 그리고 그룹화 여기 검색해 볼까요? 그룹을 모두 다 이펙트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 텍스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꺼번에 편집하면 저장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txt1 이건 알파가 없는 거고 이걸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넓어서 이렇게 크게 키워 볼게요. 세 가지만 이 알파를 있는지 없는지 쓰지 않으면 위드 알파를 체크를 해주고 사이즈를 정 사이즈로 이해승수로 맞춰주고 텍스처를 용도 그룹화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텍스처까지 다 됐고요. 세팅 메쉬를 이제 가져올 때 설정을 테스트를 한번 보시죠. 임포트를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여기 옵션 중에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자동 컬리전 생성을 켜있다면 꺼주는 게 좋겠죠. 컬리전 생성하는 것도 비용이 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보시면 당연하게 임포트 텍스처를 안 가져올 거죠. FBX에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줘야 하고 불러옵니다. 자, 불러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는 자동 그 컬리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컬리전이 여기 지금 복합 컬리전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컬리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네요. 이거는 이제 보는 거고 복합 컬리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펙트는 보통은 그림자 드리우기를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림자 드리우기 쓸 일이 있는 메쉬 이펙트는 그 메쉬의 그림자 드리우기를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쓰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연산 그림자 드리우기를 끕니다. 그리고 컬리전도 부딪혔을 때 어떤 형태를 이루는 메쉬라면 단위 체크를 하는데 컬리전도 끄고요. 그리고 그 설사 그 컬리전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자동으로 설정된 컬리전 말고 여기서 컬리전 삭제를 할 수 있어요. 박스 단순 추가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영역만 잘 맞춰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거도 되고요. 자, 그 내용입니다. 컬리전 설정을 자동으로 가져오지 않고 단순 컬리전으로 설정하고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림자 드리우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안타깝게 저 내용은 대량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림자 드리우기는 LOD 0 섹션에 있어요. 우리가 LOD를 사용하는 게임이라면은 이 섹션 놀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거 다 꺼주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지금 LOD를 사용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LOD도 있던데 LOD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펙트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리셋수를 제작할 때 이제 최적화를 했으니까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봅니다. 쉐이더 복잡도 먼저 그 프레임 확인 그리고 프로파일링 GPU 화면 차이 지지율 비율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펙트를 만들어 놓고 검증을 할 때 봐야 될 것들인데요. 일단 이제 순서가 있겠죠. 이제 먼저 간단하게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게 쉐이더 복잡도입니다. 쉐이더 복잡도는 알다시피 아까 초반에도 했지만 보는 뷰에서 뷰 모드를 쉐이더 복잡도 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으로 갈수록 굳이고 하얀색으로 갈수록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확인. 프레임 확인은 아까 스탯 유니트를 통해서 플레이를 하면서 스탯 유니트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프를 치면 이제 그래프까지 나오죠. 위에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Alt 탭을 누르면 갑자기 굉장히 느려지죠. 지금 이게 올라가면 GPU랑 게임이 올라가면 프레임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쵸? 여기에서는 지금 그릴 게 많이 없으니까 그리는 거는 드로컬은 되게 가벼운데 CPU 연산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시 들어오면 그래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할게요. 화면 차지 비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 파티클 말고 요 파티클을 한번 대체로 넣어보고 게임에서 실행을 카메라를 실행해서 그걸 이제 이 이펙트를
어느 정도, 이게 너무 가볍게 만들었네요. 너무 가볍게 만들었는데, 좀 많이 뿌려볼까요? 여기서 임의로 그냥 좀 많이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얘도 뭐, 테스트로. 한 번에 여러 개 뿌리는 거는 그렇게 무겁진 않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프레임이, 지금 보시면. 자, 같은 이펙트지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그 영역이 얼마만큼 계산이 창에, 자리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영역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죠. 네, 지금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무거운 겁니다. 이, 밀리세컨드당 걸린 시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또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만약에 게임이 고정뷰의 게임이라면, 그 고정뷰에서 이펙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갑자기 게임에서 프레임들이 확 일어나면, 처음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 게임에서 화면 비율을 이펙트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쉐이드 복잡도나 프레임이나 이제 프로파일 검증을 하면 되겠죠. 야, 이펙트가 어떤 이펙트 때문에 무거워. 근데 어떤 이펙트 때문에 무거운지는 얘기를 안 해주죠. 프로그램을 찾아줄 수 있는데 대부분 찾아주지 않고 무겁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파일링 GPU를 통해서 대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면서 프로파일 GPU라고 눌러봅니다. 그러면 한 프레임을 캡처를 해서 그 프레임에서 걸린 계산들을 다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프로그래머한테 직접 인증을 받은 건데, 우리는 대부분 이 이펙트를 트랜스루센트로 쓰기 때문에 트랜스루센트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트랜스루센시가 있죠. 트랜스루센시 여기 밑으로 내려보면 이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하층값이 1.9 밀리세컨드가 걸렸네요. 1.9면 높은 겁니다. 여기 앞자리가 변하면 굉장히 큰 거고, 뒷자리까지 가야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소수점 자리까지. 그리고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해서 멀리서 플레이를 하고, 어딨지? 이렇게 플레이를 멀리서 안 보이는 정도 플레이를 하고 다시 똑같이 프로파일 GPU를 할수 있습니다. 그 1프레임 그 캡처를 한개 전에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1.9였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루센시를 보면 0.13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이펙트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반투명의 수치. 여기에 이제 라이트도 있는데, 나중에 라이트는 우리가 이제 파티클 라이트를 박았을 때 생기는 라이트가 생깁니다. 라이트. 여기 지금 라이트가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펙트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이펙트, 어떤 장소에서 어떤 보스만 가면 느려요, 그 스킬만 쓰면 느려요 할때몇 가지 이제 검증 방법으로 쉐이더 복잡도를 또 봤었고, 그리고 각 프레임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화면을 얼만큼 차지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GPU 프로파일링을 GPU 프로파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 차지하는지 트랜스루센시로 확인을 해봤고요. 보통 이렇게 확인을 할 때는, 작업하면서 확인을 할 때는 GPU 프로파일링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스나 이제 어떤 큰 허들의 완성이 단계가 됐을 때, 무겁다고 표현이 됐을 때 그거를 좀 아주 자세하게 줄이기 위해서 체크를 할때 프로파일링 GPU를 쓰고요. CPU를 프로파일링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았고, 간단하게 이두 가지, 그리고 텍스처 개수와 인스트럭션 재질의 인스트럭션 수치를 확인을 해보면서 퍼포먼스를 검증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펙트 최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